이곳이 장견일리 마을회관이고요. 여기는 저 천주교 하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주차할 수가 없을 때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장정리 석조 열의 입상 900m, 장정리 5층 석탑 여기서 700m 정도 더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석조 열의 입상입니다. 입상. 여기가 바로 강화 장정리 석조 열의 입상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5층 석탑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옛날에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봉천산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원사지 5층 석탑 사이로 오면은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곧장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저기에 보면은 봉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나봐요. 표지판을 보고 나와 있는 길 따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조금 오르면은 길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뭐 바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도상으로는 거의 60도, 7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파르네요. 봉원사지 5층 석탑에서 곧장 올라오니까 능선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올라가면 저기에 봉천산이겠죠. 봉천대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능선 따라오면 저쪽에서도 오는 방향이 있고요. 저는 바로 밑에서 바로 산으로 올라왔고요. 이쪽으로 가면 정상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쳐다보니까 전부 소나무예요. 근데 굵은 소나무가 아니고 그냥 키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의 소나무들이 절비합니다. 엄청 많네요. 능선길을 따라 올라오다 보니까 저기에 안내문이 하나 나오네요. 아래에 강화 군수라고 되어 있고요. 공원묘지라는 뜻인가 봅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산의 각도를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가파라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각도예요. 여기도 산의 거의 능선입니다. 산을 한참 올라왔는데 저 보면은 이 곳곳에 뭐 묘지가 널려 있어요. 옛날에 여기에 어떤 인위를 해서 묘지가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이제 하나의 능선을 거의 올라왔는데요. 바로 앞에가 새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리네요. 그리고 여기는 오늘 산행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혼자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능선길에 이렇게 새소리. 바로 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바위 암벽입니다. 5층 석탑에서 쭉 올라와서 능선 첫 번째 능선 맞고 두 번째로 산 줄기를 쭉 달아서 능선길을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 바다가 보입니다. 저쪽이 개성일 것 같습니다. 멋있네요. 능선길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노랗게 팻말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요. 이쪽을 해서도 쭉 갈 수 있겠죠. 저쪽에도 높은 산이 있고 그런데 정상길이 어느 길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원래 정상길은 왼쪽에 높은 데가 봉천대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은 왼쪽으로 갔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삼거리예요. 저는 능선 두 번째 능선으로 와가지고 왼쪽으로 감아서 갑니다. 저 아래에 멋진 강화 바다가 보입니다. 마을도 보이고
저쪽에는 좀 낮은 산이네요. 제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는 여기 낮은 산인데 가파른 곳이 많습니다. 오청석탑에서 올라올 때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산행길이 가파릅니다. 그런데 뭐 돌이나 바위가 있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이 길에는 약간 바위하고 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파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언덕이 보입니다. 햇살이 보이는 거 보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1분도 안 남았습니다. 정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이. 자, 드디어 눈앞에 팔각 정자가 보이고, 아, 이곳이 어딘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조 유래입상 덕하리 1.5 맨사무소. 아, 봉천산 적상입니다. 여기가, 아, 표식을 찾았습니다. 아, 바로 여기가 봉천산 정상입니다. 높이 291m. 제가 아까 중간에 올라왔는데 저쪽에 산이 있고 저 산 저쪽에 저기도 뭔가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상황을 보고 저쪽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조금 내려갈 때가 있네요. 자, 여기가 바로 봉천산의 정상, 해발 291m입니다. 삼각지점이 있고 저 앞쪽으로 강화가 한눈에 훨씬 들어오고, 여기는 여기서 원정동 마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정동 마을, 오전동, 저 이쪽이 북한입니다. 북한. 자, 그러면은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이것이 북한이에요. 북한. 저 광덕산이 있고 송악산. 저기가 봉천산입니다. 강화도 해발 291m고요. 저 건너편에 저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입니다. 저 우뚝 솟은 곳이 송악산인 것 같습니다. 개성입니다. 저쪽이. 이제 여기 팔각 정자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요. 새가 엄청나게 지적입니다. 아, 여기서는 더 잘 보이겠죠. 봉천정기인가요? 네, 제가 이제 팔각정자에 올랐습니다. 아, 저쪽에 가면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아, 멋지네요. 팔각정자에서 강화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아마 저쪽으로 가면은 외포리인 것 같아요. 저쪽에 저 바다 바로 앞에 외포리. 그러면 저게 저 앞에 있는 산은 아마 벨립산인 듯 하고요. 저 건너편에 있는 것은 교동입니다. 교동. 군데군데 여기 운동시설이 있어요. 아, 저쪽에도 뭔가가 있습니다. 산성 같은 그런 게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도 운동시설이 있고, 봉천산에 여기 정상입니다. 지금 정상에서 잠깐 내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소나무가, 그리고 유난히 이쪽에만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안내가 뭔가 있어요. 봉천대네. 이게 봉천대네. 아하. 바로 이곳이 봉천대입니다. 봉천대. 바로 이곳이 봉천대입니다. 아, 사각 형태로 돌을 쌓아 놨어요. 봉천산 정상에 돌로 쌓아 놓은 방행의 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소나무에서 나는 저 꽃이죠. 솔방울 만들어지는 거죠. 저게 바로 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봉천정입니다. 여기서 봉천산의 정상에 있는 팔각 정자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봉천산의 정상에서 다시 능선길을 따라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 여기에 초소가 있죠. 초소까지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청석탑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에서 지금 갔다가 내려오는 길인데요. 아까 이쪽에서 5층 석탑 쪽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이제 바로 가파른 이 길을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거든요. 그때 이제 정상에 갔다가 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았다가 나중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정상이 과장. 그래서 정상을 보고 저는 저쪽에 전망대 있는 데까지 갔다가 저기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못 내려가면 다시 와서 이 길이나 아니면은 정상 쪽으로 해서 5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쪽 전망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가는 길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도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가 길을 막아놨네요. 나무 사이로 요리조리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이래서 죽었네요. 능선길에 바위 세 개가 처음으로 멋진 게 있네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려가다가 이제 오르는 길인데, 오르는 길입니다. 경사가 심하지는 않고요. 내가 보니까 여기서 봉천산까지는 600m, 물론 정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600m 제가 왔다는 이야기고요. 봉천산 정상에서 건너편에 보였던 첫 번째 능선의 꼭대기가 바로 여기인 듯 합니다. 다시 능선의 정상부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능선길입니다. 능선이고 여기 뭐 계곡처럼 낮은 지점입니다. 쭉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올라가는 길이 다시 나옵니다. 소나무 얼핏 보면은 요가하는 자세 같아. 올라오면서 여기가 높아서 여기가 상부인 줄 알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길이 사이로 있고 여기는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길이 보시는 것처럼 직각으로는 거의 뭐 한 60도 이상으로 내려가요. 저 아래로 내려갔다 저쪽은 한참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올라오니까 여기 바위가 하나 보이고요. 아직 여기가 이곳에 피크인지는 알 수가 없고요. 거의 이곳 봉우리의 정상 부위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바위가 있는 행성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뭐 없어요. 또 내려가요. 이게 이런 행태로 지금 한 다섯 번째 같은데, 와, 울창하네요. 여기에 소나무 한번 보세요. 와, 엄청납니다. 다시 또 내려가요. 그냥 저 건너편에 높은 봉우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지금 또 언덕에 정상까지 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여섯 곡이 지나고 지금 일곱 곡에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언덕의 정상일까요? 가 있고요. 여기는 바위 능선으로 쭉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나무들이 많네요. 봉천산 정상에서 이쪽까지 오는데 고개로는 작지만은 사실 한 일곱 고개를 오르고 내리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직도 아무런 표시판이 없습니다. 이 길이 첫 길이라 계속 탐색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울창하고요. 높이는 사실 방금 전에 지나온 데가 더 높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별한 뭐 표석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이곳은 능선길이라고요. 이곳은 능선길이고 이제 보이네요.
능선길이고 팽무반길이고 저쪽에 지나가지고 저쪽까지 저쪽은 군막사 같아요. 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저 앞에 높은 봉우리까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이제 아홉 번째 고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고개 고개마다의 고개는 크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 그래도 이 지형을 모르고 처음 지금 와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합니다. 아, 저 앞에 높은 곳이 보이죠? 돌아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 급경사네요, 또.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열 번째 고개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저쪽에 높은 꼭대기까지 갈 수가 있고, 저 앞에는 포장이 되어 있네요.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표시나 뭐 통제구역이 있는지 봐야 할 듯 한데요.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는지는 지금 알 수 없고요. 저는 저쪽에서 내려왔고요. 그러니까 봉천산 정상에서 저쪽에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올라오는 길이고, 이쪽을 해서 이제 올라가면 아까 전망대 있는데 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가 갈 수 있는 곳인지 통제구역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천산 정상에서 내려와서 아스팔트 길을 만나 가지고 지금 한 2-300m 정도 내려왔을 때, 여기 바로 여기가 정상이 있거든요. 여기 부위에 지금은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바다가 안 보이네요. 이게 뭐 사격 연습하는 소리도 나요. 여기는 갈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조망대, 그러니까 건너편에 보였던 그 가장 높은 곳은 지금 지나온 이곳이고요. 이미 지나왔고요. 지금 급격히 하강을 하다가 저 앞에서 다시 오르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건물이 있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제설함이 있는 통이고요. 여기 약간 주차 공간도 가능한데, 차량이 올 수도 올 수 있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부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군부대 막사네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보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해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막사 맞아요. 철조망이 다 쳐져 있잖아요. 방금 전에 지나온 곳, 저기가 가장 높은 곳이었죠. 그 능선을 지금 11개 넘고 왔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못 올 것 같고. 저기가 이 지역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었고, 이미 지나왔고요. 아, 여기 이제 마지막 끝 지점인데, 이미 군사시설이라 들어갈 수가 없고요. 다 막아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 필요는 없어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봉천산 정상에서 건너편으로 쪽에서 바다 쪽으로, 아, 북한과 가장 가까운 쪽으로 높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고, 여기는 아스팔트 길이 이제 있는데, 여기 뭐 특별히 사람들이 등산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여기 나무 있는데 이곳인 것 같아요. 아까 군부대 막사 있는 곳, 철조망 있는 곳에서 이제 다시 500m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처음에 이 아스팔트 길을 만났던 곳이 나옵니다. 오른쪽 산으로 쭉 올라가면 봉천산 가는 길이고, 왼쪽이 아스팔트 도로를 해서 내려가면 물론 뭐 하산은 하겠죠. 그런데 정확히 어느 지점으로 가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이 아스팔트 길로 내려가기가 좀 실례요. 그래서 왔던 봉천산 정상 가는 길로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면서 봤던 바위입니다. 이제 봉천산의 정상을 가기 위해서 처음 왔던
길입니다. 이곳에서 5층 석탑 있는 곳에서 올라와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었죠. 산에 봉천산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짠하게 할 수 있는 피크를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더 봉천산의 정상길로 돌아왔습니다. 지는 않지만 오는데 13개, 26고개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서 여기는 굉장히 급경사고요. 갔다 왔습니다. 다시 봉천산의 정상에 왔고요. 아까 벤치에 잠깐 앉았었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낙조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 봉천산에서 이제 쳐다보면은 훤히 다 보이네요. 저는 먼저 봉천산에 여기 팔각정자 봉천정자에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봉천산의 정상석을 이렇게 밟았고 해발 291m인데 여기서 내려보니까 정말 멋집니다. 북한이 훤히 보이고 지금 제가 다시 갔다 온 길은 바로 저 앞에 군막사가 있는 쪽까지 쭉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약수터 쪽으로 하산을 할 겁니다. 저기까지 가는 데는 고개가 한 13고개 정도 있었습니다. 갔다가 오니까 26고개를 넘고 넘어서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저쪽은 그런데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기에 군부대까지 가면은 그 이후에 저는 사실 저쪽에 멋진 바다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기에 철조망이 쳐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강화에 있는 봉천산 해발 291m입니다. 산은 높지 않지만 이곳이 오려면 저 앞쪽에 북한의 개성과 송악산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림에도 불구하고 훤히 다 보이고 저 앞쪽에 쭉 늘어서 있는 봉천산의 줄기는 저 끝부분에 있는 건물은 군인들의 막사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기까지 쭉 갔다가 지금 폐기를 해서 봉천산 정상에 다시 왔고 제가 내려갈 곳은 바로 이쪽으로 약수터 쪽으로 해서 5층 석탑 있는 곳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천산에 올라서 낙조를 구경하려고 했는데 평상시 겨울에는 6시 정도 되면 해가 아예 바다에 내려앉는데 오늘 1시간 정도 더 있어야만이 해가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낙조를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봉천산에 있는 봉천정자입니다. 팔각정자입니다. 이곳을 해서 저쪽에 봉천대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봉천대에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쪽은 약수터가 나오는 데인데 능선길이라고 합니다. 이쪽 길은 이제 능선길 약수터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5층 석탑하고 약수터가 나와요. 내려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 시작부터 대컷길이네요. 가파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1km가 채 되지 않고 저 아래에 마을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지 않은 듯 합니다. 하산길이 생각보다 가파르네요. 거리는 멀지 않는데 경사가 아주 심합니다. 위에서 데크가 시작됐는데 여기도 계속 계단길입니다. 네, 가파른 길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몇 개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또 길이 나눠집니다. 봉천산 정상은 제가 내려왔던 길이고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약수터고 석탑 쪽으로 빠지는 길은 왼쪽이고 지금 한 0.8km 정도 남았네요. 석탑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0.8km 정도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이 상당히 넓네요. 생각보다 산길인데. 이거 봉천산에는 바위를 많이 보기 힘들었어요. 사실 정상 부위하고 아까 맞은편으로 가는 길에 하고 이곳에 잠시 또 조금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릅니다. 1,200m 내려올 때까지 계속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여기에 비나 눈이 올 때는 이 길을 이용하시면 안 될 듯 합니다. 봉천산 정상에서 이쪽 석탑길로 쭉 내려오는 길 한 3,400m 까지는 급경사입니다. 여기는 스틱 없이는 내려오기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 길은 눈이나 비가 왔을 때는 이용하시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내려오다가 보면 이렇게 쭉 도로가 이어지다가 여기서 사이로 빠져나가는 길이 나옵니다. 이 큰 나무가 두 개가 있고 사이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배수로 같은 통이 있어요. 여기에서 저쪽에 뭔가가 있죠. 저기가 다 바로 석탑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글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개인 사유지 같고요. 멋지게 꽃을 갖고 놨습니다. 등반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전면 사무소에서 보통은 등반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1km인데 실제 5층 석탑 있는 데서 내려 봉천산까지 가도 900m입니다. 여기는 경사지고 훨씬 더 난코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봉천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서 여기 봉천산의 끝자락까지 군인들 막사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5층 석탑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거리상으로 보니까 한 여기 1km 2km, 3km 돌아오는데 4.5km에다가 내려오는 게 900하면은 한 5.5km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이 장견일리 마을회관이고요. 여기는 저 천주교 하점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